저는 이제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이나 소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글씨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예가 또는 멋글씨가, 캘리그라퍼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한글의 어떤 독창성, 조형성을 살려낸 글씨를 통해서 한글의 어떤 아름다움, 또 우리말의 어떤 고음을 통해서 또 한글의 멋을,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서예, 한글에 있어서는 이제 궁체라든지 판본체, 그러니까 기본적인 글씨를 이제 제대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응용어로서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적극적으로 이제 담아내는 것인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동함, 기운 생동, 그리고 뭐 나비가 날아든다든지 꽃이 막 피어나고 어떤 활기, 활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글씨를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법고 창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법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이 창신도 굉장히 중요해서, 삶과 우리 생활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글씨를 쓴다는 점에서, 또 그러한 어떤 삶의 흥이라든지 희로애락을 글씨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이제 어떤 그 유형이든, 그러니까 음악이든, 그림이든, 소위 글씨든, 저작권에 대한 그 관리하고 보호하고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는 기관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진중하게, 가볍지 않게 이렇게 또 써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또 너무 또 이렇게 무거워도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좀그 우리 훈민정음체 있잖아요. 한글의 천모섭서체를 좀 가지고 응용을 했고요. 존중의 의미를 가장 많이 담은 글씨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창작 행위는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존중되지 않으면 어떤 그 창작 행위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또 문화예술이 꼽히는 선진국이 될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도 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문화가 강한 나라. 김구 선생님의 문화의 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